자, 김치는 일단 필요하실 거고. 오 마이 갓. 아유. 반찬 중에 원하시는 거 고르세요. 다 주세요. 다? 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저는 지금 애리조나 콜사이스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무료 캠핑장이에요. 아주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무료 캠핑장인데요. 아, 여기서 제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시 할망이에요. 집시 할망이요? 왜 집시 할망이에요? 머리가 하얘니까. 참고로 저보다 약간 연상이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LA에요. LA에서? 네. 네. 지금 캠핑을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지? 이번 여행이요? 아니면? 총, 네. 언제부터 하시게 되신 거예요? 2년 됐죠. 2년 전에? 네네. 네. 무슨 이유로 하시게 됐어요?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를 만들었죠. 지금 혼자 다니시는 거죠? 네. 무섭지는 않으세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네. 대체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고, 네. 그리고 길이 아니면 안 가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무섭다고 생각한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강아지 미미 써니 얘가 한 살? 아니 닷 한 살? 얘는 입양한 애라 정확한 나이 한 세븐? 얘는 네. 지금 1이얼 조금 넘었고. 네. 네. 아주 좋은 착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입양하시고. 저 차는 어떤 거예요? 차 소개 좀 해주세요. 차는 이 머스리벤즈 그 스프린터라고 하는 건데, 네. 좀 작아요. 저 혼자 다니긴 괜찮고. 직접 꾸미신 거죠? 예, 100%. 100%. 오우, 기대되는데요? 네, 100% 제가 했어요. 이렇게 딱 살짝 보니까 되게 이뻐요, 아내가. 네, 여자니까. 그럼 어디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예, 바깥에부터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2018년형이요? 2018년이요. 이거 중고 사신 거? 네. 중고 사셔갖고 직접 꾸미신 거. 네. 어떻게 꾸미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그동안 뭐 유튜브로 공부 좀 했죠. 유튜브. 예,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네. 또 아이디어도 있고, 제가 애지가 난 건 집에서도 혼자 다 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손재주가 조금 있어요. 저 용감하게 시작을 했죠. 예, 용감하세요. 네. 진짜. 여자분들이 이런 거 하나 갖고 그냥 출발, 그냥 시작하기가 힘든 건데, 네. 여기가 앞이 정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예. 이건 얼마 주셨어요? 이거, 잠깐만, 28,000불. 28,000불. 네. 그리고 꾸미는 데는 얼마나? 꾸미는 데는 제가 뭐 틴팅하고 이런 전기 좀, 네. 저, 보조 배럴이 하나 더 넣고, 블랙박스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실내 꾸미는 데는 한 600불? 네. 어디 실내 이쁘게 네. 꾸민 것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운전석이죠? 네네. 네,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다 뭘 두고 지저분하네. 여기에는 이건 대시캠이고요. 예. 네. 자, 여기에 충전하는 것들, 핸드폰 충전하고 뭐 여러 가지 전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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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충전하고요. 네. 네. 이런 걸로 이제 가림막 다 하고. 네. 절대. 이거는 모기만. 네. 예. 여기 파리가 많아요. 네. 요즘은 좀 들었지만. 요즘은 좀 들어죠. 네. 그리고 냉장고. 이거 얼마 저기 얼마나 사이즈가? 54. 이건 얼마 주고 구입하신 거예요? 400불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해요. 12볼트? 예, 12볼트. 네. 그리고 이 바닥은 모노리으로 깔고. 네, 네, 네. 자, 저거는요. 들어가요. 예, 예. 예. 뭐 일단 여기 인슐레이션 넣고 또 이제 이건 저기 그 플레이우드 나무로 덮었어요. 뭐 이런 건 다 저기 배러리로 하는 전등. 네. 요런 거는
뭐 아케아에서도 사고 인터넷으로도 사서 요것도 아케아에서 굉장히 이뻐요. 예. 아주 아기자기. 그리고 뭐 예. 싱크 다 싱크, 있고. 싱크도 굉장히 볼도 깊고요. 완전히 아날로그 시스템이지만 물도 그냥 이렇게 쓰는. 아, 물은 그렇게 쓰고요. 네네. 네. 여기 밑에 그럼 물 싱크대에서 빠지면 이쪽 저 밑으로 뒤쪽에 있어요. 뒤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납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납을 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와, 예. 진짜 깔끔하게 캔들. 네네네. 저도 이거 아이디어 좀 예. 받아야 되겠는데요? 예.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 막 굴러다니는데. 예.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게요. 여기도 예. 보면은 아주 네.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엄청나게. 조그만 공간이지만. 네. 알차게. 요걸 이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를 잘라서. 요런 건 플라스틱 무슨, 붙인 예. 거고. 근데 아주 진짜 타일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있을 거 다. 네. 그 전에 소개하셨던 세수할 때, 물수건. 물수건. 아, 아까 네. 물놓으면 쫙 펴주는 거? 네. 여기 아직 지금 여행이 끝나가서. 네. 빈자리가 좀 생긴 건데, 이렇게, 예. 판은 파. 이따 선물 드릴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구석구석 다 수납이에요. 네. 아주 알차게 잘 네. 쓰시네요. 이것도 저거. 예. 네. 뭐 조그맣게 정리하는 네. 그런 건데, 예, 공간 활용을 아주 예, 예. 진짜 잘하고 계세요. 예. 여기다도 뭐 걸 수 있게. 이거는 샤워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샤워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여기 작은 의자에 앉아서 예. 여기 물 올려놓고 예. 요 저기로 바가지로 이렇게 하죠. 예. 대단하세요. 샤워 와. 커튼이 이게 이제. 사면을 다 덮으니까. 이게 샤워 커튼이에요? 예. 어디 한번 펴 집에서 펴봐주세요. 쓰는 샤워 커튼이에요. 이렇게. 제가 뒤로 가서 햇빛 때문에 예.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야. 그러면 샤워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게요. 아니, 네. 제 뱀보다 공간이 더 네. 훨씬 넓게 짜셨는데요. 물 데펴서. 네. 그리고 저기 진짜 이거 잘 만들었다. 저는 네. 그 동파이프 사다가 그 비싸게 사다가 붙이는데 꽤 고생했는데 배드 밑에 네. 이걸로 이제 이렇게 샤워 팬을 만들어요. 야. 네. 그리고 또 평상시에 그냥 커튼으로도 쓰고. 그라이디야. 와, 여기 아주 화려한데요. 여기 다 다녀오신 데인가요? 예. 요거 이제. 마그네틱으로. 네. 와. 여기 지도. 이게 다 다니신 거예요? 예, 다 다닌 데고. 저녁을 다 다녔었어요, 진짜? 예, 많이 다녔어요. 여기 다니신 중에서 인상이 남는 곳은 어디예요? 다시 가고 싶으신 곳. 다시 가고 싶어. 다. 예, 예. 다 너무 좋으니까. 일단, 옐로스톤에서 네. 굉장히, 옐로스톤은 다 좋아요. 네. 네. 충격적이었고. 예. 또. 지금 오늘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여기 오시기 전에 바로? 이번 여행은 요 부분이에요. 화이트 샌드하고, 예. 모카석 여기 있네. 모카석, 예. 화이트 샌드, 칼스베드. 뉴멕시코주, 멕시코랑 저 국경 쪽 가까운 곳. 예. 저는 이쪽은 안 가봤어요. 플로리다 쪽. 아, 여기. 그리고 여기 메인이 꼭대기 여기도 안 가봤는데 네. 진짜 제가 안 가본데 다 너무 많이 가셔갖고 제가 부럽습니다. 엄청, 그리고 예, 이쪽은 많이. 이건 뭐 제가 저기 십자수예요. 십자수요? 네, 십자수인데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되게 이쁘다. 장식하고 싶어서. 예. 예술가 재능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무시는 건가요? 예, 큰데. 예, 예. 네. 어우,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한 더블. 두 사람. 더블 사이즈는 네, 되겠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여기 테이블 놓고. 예. 혼자 다니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여기는 테이블. 예. 네. 아니, 이거를 디자인을 다 하고 직접 꾸미셨다는 네, 거예요? 네. 너무 잘 맛있는. 더 재밌는 거는 네. 이것도 다 살렸어요. 아, 여기
또 수납 공간이네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네. 그러게요. 엄청나게. 예. 양쪽에 다. 이야, 이거 어떻게 꾸미시는? 나 진짜. 그러니까 저도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빈 차를 사면 저는 이거 지금 그냥 막아버렸잖아요. 야. 이건 살리고 싶었어요. 어. 쪼물쪼물하게 늘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게요.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해주는 건데. 네. 이게 대충 그래요. 뭐 아주 작은 차도 아니고 아주 큰 차도 아니지만 아주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그라지인가요? 네, 이 속에 뭐 나와서 보여주세요. 네. 제가 막 시킵니다 지금. 이쪽은 좀 지저분한 거 넣을 수 있게. 네. 그건 뭐 샤워 텐트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조그만 4인용, 3인용 저기 텐트. 텐트. 네. 어떤 스테이트는 텐트 없이 캠핑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예예. 텐트만 올리 텐트 또 짓게 했는데. 그 뭐 의자들 밖에도 있지만 여기 텐트 쳐놓고 그런... 안에서 자고. 네. 네 맞아요. 예. 이거 바베큐 그릴 뭐. 네. 그렇게 해서 공구함도 네. 있고, 예, 수화기도 있고, 뭐 망치도 들고 다니고, 진짜 공간 활용. 인케이스. 짱이에요, 짱. 네. 예. 전기줄. 네. 이렇게 전기줄 활용하고. 예. 도끼도 있고. 있습니다. 예. 누구 만나면은. 아니 이제 캠프파이어 할 때 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코요테가 많이 출몰하는데, 예. 예, 저기 호신 장군은 뭐가 있으세요? 테이저건이 있어요. 저도 어제 꺼냈어요. 네. 너무 무서워서. 가끔 혼자서라도 우아하게 차려놓고 와인 한잔 하면서 즐길 때 있어요. 좋죠. 예. 저쪽도 보여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이쪽에서 보니까 또 멋있네요. 네, 이쪽은. 그냥 사방팔방 문이 다 열리니까. 네. 진짜 개방감도 있고 답답한 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행이 끝나서 이제 여기가 비었지만 워러 네. 맛있는 물 갤런 몇 개 들어가고 캠핑장에 저 물 있는 곳이 있으면 호스 연결해서 네. 바로 그냥 쓸 수 있고 아 여기가 싱크대 이제 네. 나와서 네. 바로 열로 네. 들어오고 네. 저는 그냥 땅으로 배출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딱 받아서 네. 해서 이제 또 버리는 곳에다 네. 버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주 혼자는 충분해요. 아유, 짱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가 있죠? 도시 이런 아무데나 아무데나 주차하고 네. 가능하고 누구 눈에 특별히 안 띄니까 좋고요. 스텔스 모드 그렇죠. 최고로 좋네요. 네네. 네. 본다는 사람이 느낌. 있나 하는 그런 네. 이건 전혀 네. 그런 게 없어요. 네. 바깥에 아무것도 네. 뭐 다른 네. 설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식품 창고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식품 창고고 이제 많이 비었어요. 저쪽은 이제 생활용품들, 뭐 화장지, 뭐 그런 것들. 예. 침대 밑에가 다 창고용으로 네, 네. 쓰니까. 여기 옷장. 와, 이런 걸 진짜 직접 다 만드셨단 예, 말이에요. 예. 안 보이는데.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한 달 정도? 한 달에? 네. 와. 이제 맞는데. 기본적인 거는 한 달 안 걸리고 소소한 것들. 뭐, 이쁘게 만든다고. 뭐, 그런 것까지 하면 두 달. 아, 그리고 파타임이신가요? 여행이 풀타임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예. 저는 파타임이죠. 예. 그냥 내키는 대로 일주일도 한 달도 그냥 내키는 대로 다니죠. 왜 나가시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이 너무 편해, 좋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좋고, 또 멋있는 게 보여서 좋고, 밤에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것도 즐기고,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가는 데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 빠져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고. 타고난 여행가시네. 그렇게 됐네요. 사실은 힘든 가운데 나오신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예.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어쩔 수 없이. 예, 예, 예. 예. 그럼 일도 잘 풀리시길 예. 바라고요. 예. 예. 나머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여행지에서 또 봬요. 그럼요. 저도 끊임없이 돌아다니니까 어디서 또 뵙겠지.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 만나갖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인터뷰도 잘 마친 것 같고요. 뭘 주신다고요, 근데? 예. 또, 저를 또 뭘 챙겨주신대요. 뭐요? 저를 골라가셔. 골라가라고요? 와인도. 와, 와인. 그렇죠? 얼른 예. 주세요. 예. 와인 두 병 예. 드리고. 두 병씩이나? 어, 많다. 3병 드리고. 뭔 술, 와인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 일단 나오면요. 네. 많이 들고 다닙니다. 양파 필요하십니까? 양파 어제 한 바가지 샀어요. 아, 한 보따리. 네. 네. 어, 이거는요? 그거 있어요. 아, 예. 네. 양송이 스프. 안 먹어요. 옛날에 먹었었는데. 김은? 김은 주세요. 다 꺼내겠습니다. 아우, 다요? 예. 어. 여기 짜파게티 있네요. 예, 짜파게티 예 주세요. 짜파게티 지금 차 안에도 한 두어 개 있어요. 남아있어요. 다 가져가십시오. 너무 많은데 다음에 나오실 때 또 챙기셔야 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야 도시에 사는데. 어, 어디에 사신다고요? 어, 한인타운이요. 아, LA. 네. 다 공짜로 받아 쓰고 아,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좋은 거 있다. 이거 드시겠어요? 300원. 네. 이거 뭐가 또 있나? 아, 이것도 있다. 비비고 사골 곰탕. 아우, 오늘 뭐야 마트용 기분이 드네요, 완전히. 컵라면은 날짜가 조금 지나서 못 드릴 것 같아. 괜찮으시죠? 그걸 떠나서 제가 신라면은 못 먹어요. 아, 네. 매워서. 네.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소주 드시나요? 소주도 못 먹어요. 아, 제가 독한술은 못 먹어요. 감자라면? 감자, 아우, 감자라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예. 저번에 마트 가갖고 예. 감자짜만 봤어요. 감자만. 아. 그래갖고 딱 난 감자라면인 줄 알고 네네. 이게 안 맵고 쫄깃쫄깃하고 예, 좋아서 예, 내가 예, 이걸 저도. 사먹는데 감자만 보고 이렇게 사왔는데 보니까 감자탕이야. 아. 감자탕 라면이 있더라고요. 아. 아우 매워가 혼났어요. 여행을 다니면 또 친구들 많이 생겨요. 아 이거 군것질용으로 드세요. 어머 하나 더 있다. 삼삼아몬드. 이거 드셔. 아 이거 뭐야 이거 홍삼? 네네네. 어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마늘 필요하세요? 마늘 네 주세요. 오 마이 갓 어떻게 해? 어쩜 좋아 이거. 예, 지금 막 떠나셨는데요. 어, 두 분의 장성한 아들하고 아들들하고 여행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들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셨대요. 예, 참 부럽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으면 같이 다니고 싶은데 저는 발순밖에 없어요. 아무튼 많이 주시고 떠나셔갖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시 할머님. 또 봬요.